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였던 러시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 일종의 쿠데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총뿌리를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돌리고 지금 러시아 남부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오지 않으면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으로서도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군인들도 동요하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지 않아도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갈수록 저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서, 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새로운 국면에 푸틴으로서는 최대 위기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남부를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 누의 군사 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와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에서 자신이 로스토프 나누의 러시아 군사 본부 안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와그너 그룹이 비행장을 포함한 도시의 군사 기지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는 모두 모스크바의 최고위층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전날 프리고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던 와그너 그룹 후방 캠프를 고의적으로 포격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란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처벌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아닌 정의의 행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의 행진. 자, 우리는 끝까지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 수뇌부와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로스토프나도누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리고지는 이날 영상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공개한 음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 수뇌부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러시아 정규군에게 자신들을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현재 무장군인과 장갑차가 배치된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프리고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와그너의 후방 캠퍼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고 쇼이구 장관을 응징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던 와그너 병력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저항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길을 막는 누구든지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부 지방에 여기도 로스토프 지역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자, 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고 정부 기관과 교통 인프라 등 모스크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경찰과 방위군을 배치했습니다. 자, 러시아 현지 상황으로 추정되는 SNS 영상들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로스토프 주의 한 주유소 인근으로 장갑차가 지나가거나 러시아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군용 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영상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장 군인들과 장갑차가 로스토프 주의 정부 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담은 영상 그리고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붉은 글씨로 Z가 적힌 탱크가 도로 위에 세워져 있고 무장 군인들은 한 건물 주변을 둘러싸며 포위하거나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문자 Z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상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병력이 포위한 이 건물은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러시아 군사 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로스토프 주의 군사 본부로 보이는데, 이 앞에 이 탱크가 있고 군인들이 지금 엎드려서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청사 앞에도 장갑차가 있고 그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 남부 지방까지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와그너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 거기 주변에 병력들이 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야말로 와그너 그룹이 장악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청소부들이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남부 지방은 완전히 장악이 됐다. 이렇게 되고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할 텐데 그래서 빨리 와라. 지금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오면은 모스크바로 진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군 수뇌부를 처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주민들은 전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는 분위기고 민간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병사들 바로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휴대폰 촬영을 하거나 꽃과 풍선을 손에 들고 장면을 바라보는 여성도 포착이 됐고 미화원들은 챙크 바로 옆에서 길거리 청소를 하는 장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타스 통신은 한 병사가 카메라에 손 하트를 그리는 사진을 보도했고 동유럽 소식을 전하는 넥스타 TV는 트위터에 이 같은 영상을 올리면서 와그너 그룹이 로스토프에 정부 청사를 포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시에서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스크바 크렘린궁과 의회 주변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 등 모스크바 인근 경비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CNN에 따르면은 러시아 언론인 바실리 폴론스키는 모스크바의 거리가 조용해 보이지만 정부 기관의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종 군사 장비를 모스크바 중심부로 볼 수가 있고 중심부에서 볼 수가 있고 내무부 본관 뒤에 일부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거리에 장갑차와 각종 군사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모스크바 중심에 올라와 있는 장갑차입니다. 모스크바. 이거는 이 러시아의 남부가 아니라 모스크바에 지금 벌써 장갑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상황이 모스크바 쪽으로 또는 이 러시아 쪽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와그너 그룹의 반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와그너 그룹이 진격한 로스토프주 조지사는 이날 공개 성명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처하고 집을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그너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처단한 게 목표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장병과 군인과 민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의의 사도로 처단해야 된다.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개한 10개의 음성 파일 성명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이 성명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참모총장이 자신들을 맹종 않는 우리를 말살하기로 했다.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긴급할 것이며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어린 장병 군인들이 징병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대부분의 러시아 군인들이 범죄자를 처단하려는 우리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성명서 전문은 이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방금 로스토프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 병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출격시켰는지, 또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밤 9시에 여자처럼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런 비겁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2만 5천 명이 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우리 2만 5천 명에게 원하는 모든 이들이 동참하라. 이것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의 행진이다. 자,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우리 바그너 그룹을 파괴하는 작전을 위해서 로스토프에 왔고, 자, 어둠 속에서 포병과 헬리콥터로 우리를 공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이 우리를 열렬히 지지한다. 자, 쇼이구를 처단함으로써 마침내 러시아 군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우리에게 드디어 탄약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를 총알받이로 내몰지도 않을 것이다.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바그너의 사상자를 숨기기 위해서 로스토프의 영안실에 2,000구의 시신을 숨기려고까지 했다. 숨기라고까지 했다. 자, 오늘 우리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후에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고 포격도 받았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으로부터 바그너 그룹을 말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조국을 기꺼이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을 맹종 않는 이른바 무질서한 부대를 파괴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회의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자, 현재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주국경을 넘었다. 국경수비대가 우리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로스토프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보낸 징집병 부대들은 청면으로 후퇴했다. 쇼이구는 징집병을 포함한 훈련받지 않은 군인들을 전쟁에 투입해서 죽이고 있다. 18세 소년들을 우리와 전투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 손자나 마찬가지인 나이다. 우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군과 싸운다. 하지만 누구든 방해가 된다면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나갈 것이다.
방금 이 참모총장이 항공기를 띄워서 우리를 막기 위해서 민간인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에까지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들이 누구를 죽이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적과 싸우는 대신에 1년 반 동안 민간인을 죽여왔다. 방금 조종사들이 그러한 범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독재자 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우리를 막기 위한 주거 지역에 대한 공습 명령이 두 대의 항공기에 내려졌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전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1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들,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따름이다. 방금 헬리콥터가 민간인에게 발포를 했고 이를 바그너 그룹 대원들이 격추했다. 또 모스크바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우리 돌격대 중에 한 명이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다. 바그너 대원들은 모두 무사하다. 자, 헬기는 파괴돼서 숲에서 불타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목표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러시아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왔다. 러시아인들은 방금 로스토프에서 민간인을 공격한 그런 이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하는 게 지금 이 발표한 성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내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로 진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무모한 이 전쟁은 결국은 푸틴으로 도돌아가고 있고 푸틴이 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러시아 전체가 지금 독려할 것으로 보이고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자, 앞으로 러시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내전 상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창경 TV였습니다.